재밌게 하고 가는 토크 격이 다르다잖아요 지금. 격이 다르다. 아 이해란 네, 씨 토크 격이 다르다. 그럼요. 격이 다르면 좀 뭐 좀 재밌는 건가? 좋은 이야기 아래다가 재밌나요? 재밌나요? 어 재밌대요. 전영민 씨가 그 강원도 사투리를 잘 쓰네. 원래 이러잖아요. 원래 사투리를 거긴 좀 많이 안 써요. 근데 제가 배웠죠 일부러 막. 이 짝질로 쭉 가서 저 짝질로 쭉 가요. 그러면 그 신장로 나오거든요. 그렇죠. 뺑 돌아가요. 막 이런 거를 일부러 배웠어요. 일부러. 그 재밌게 하려고. 우리 저 충청도 영동인데 거기도 이제 저기 강원도 사투리가 있어요. 저희 고향에도. 아까 그 뭐라고 그랬죠? 막 가고 그랬어요. 이러잖아요. 그게 막 그 토크로도 막 하면 아이 들래요? 이자이래요. 이 오늘 우리 마을에 쥐약을 잔뜩 풀 예정이래요. 그 집에 있는 개 고양이 그 싹 잡아먹고나요. 그 개가 쥐약을 먹으면 아유 많이 아파 뭐 이런 거. 그래요? 어찌나 그 아픈지. 그 먼저 뻔해도 이 고양이가 쥐약을 먹고 고, 개를 물어가지고 아유 안 돼요. 이런 거를 일부러 배우고 막 이야, 그랬지. 야, 전영민 씨가 좀 재주가 많네. 네, 역시나 어때요? 충청도 재밌어요? 사투리만 네. 되게 이렇게 나오면 정말 웃기더라고요. 예. 제가 전라북도잖아요. 충청도 경계선이라 예. 서울에 있을 때는 좀 많이 이렇게 오해도 받았어요. 충청도 분이시냐고 그러는데 저는 충청도 얘기 중에 막 빨리 가라고 뒤에서 크락션 흐르니까 앞에 날씨가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. 그러니까. 그러려면 어제 오지 그랬슈.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. 저 나도 한 얘기가 들은 게 있는데 뭐요? 공주에서 네. 연기자 저 이름 되면 잘하는 탤런트인데 네. 그 행사 때문에 막 차를 쫙 그냥 시간이 없어서 과속을 했는데 딱 잡더라는 거야. 아이고 과속하셨시오. 내 나요 그러더래. 그래서 아, 나 저기 탤런트 누굽니다. 좀 한번 바빠서 그랬으니까 좀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어제 열어 죽었시오. 거기서 사고 나서 열어 죽었다. 면허증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재밌습니다. 사투리 얘기하면 참 재밌어요. 그러니까.